8시 두고 주 앞에 아래요 당신의 사이 가돌아보사 대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워지고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박지는 말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외로신 사랑 내 부르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지 내게 심지를 저주시네 무거운 죄를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길 은혜 주길 오직 예수 마음의 심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아뢰며 견디다 What's the name of it?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위기가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다. 위기가 곧 희망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충성된 일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분들이 생활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헌금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다른 분보다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담임 목사 편에 서서 충성을 다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또 환란이 많습니다. 몸은 늘 아프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가정불안은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과연 하나님 계신가? 이런 대단히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때로는 때가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가정일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 시간 속에서도 교회일은 늘 우선하면서 충성을 다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환경의 위기가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위기는 청년 위기입니다. 이 청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난주에서 강조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 전체 1위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특히 청년들이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 안에서 결코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시험은 우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다리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족으로 들어가고 사단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과거는 다 지나가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저는 전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년 다윗입니다. 이 청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후세에 하나님께서 약 다윗이 되고부터 천년 후에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부터 약 1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청년 다윗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장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청년들이요 다시 한번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결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감, 수많은 낙들이 떨어지는 지옥 같은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자신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사망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 지옥 골짜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 이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이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많은 생활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는 40년 왕으로 있었으면서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거치면서 그는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고난 가운데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6절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세계 속에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역사의 인물들이 소개하는데 거기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사람 마태복음 1장 6절에만 다윗을 왕이라고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칭호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세운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오늘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사도행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사무엘상 성경은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성경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년 후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신을 가리켜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왕이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사람 다윗. 성경 계속해서 내려가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 신에 감동되었던 이 다윗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목동 다윗은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보게 되면 되면 BC 1040년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그럼 BC 1025년 나이 15살 때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BC 1010년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15년 후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는 바로 BC 970년 40년이 흐른 그의 나이 70세 때에 이 땅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그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사람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짧은 창을 쓰는 사람인데 창의 명수입니다. 집어 던지면 백발백중 명중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고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소년이 이 다윗이 나서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1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울왕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라마나요셋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사무엘 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던 이 다윗은 그 라마나요셋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군대를 거기 보냅니다. 잡으러 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울왕 군대들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사무엘과 함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씩 강하게 임했느냐면 적군들이 왔을 때에 수많은 군사가 숫자 상관없이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임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사울왕은 또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두 번 보내고 세 번을 보냈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직접 갔습니다. 갔을 때에 그에게도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온종일 그가 누워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 청년 다윗은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기를 접어들면서 거의 나이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 사람을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오늘 청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대에 현실 앞에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지금 실업자가 되어서 떠도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극단적으로 선택한 것은 장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자살을 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 택해주세요, 나 지명해주세요, 내가 나를 써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은 이 다윗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사람, 이 사람의 가공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이 다윗이었지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도망을 다닐 때 이 사람은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문인입니다. 문학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기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주로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전부 다 노래시입니다. 이 노래시 속에는 자신의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노래, 가장 가슴 아픈 노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목동 다윗, 이 청년 소년기를 접어들어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이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나를 외면해버렸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교체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했는데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있는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무엘이 그곳에 무조건 방문했다가는 사울왕의 눈치를 채게 되고 다윗을 죽일지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로
다 불러모아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얘기한다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였던 이 이새의 집안 사람들, 이새는 사전에 이 전가를 받았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불러모으고 가족들 다 불러모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던 이 사무엘에게는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을 사무엘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다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형이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새 다윗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들이 아직 없느냐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이새가 비로소 하는 말이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아직 말재가 남았는데 덜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외시켰을까요? 분명히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들들을 다 제사로 불러모으라 했는데 왜 빼버렸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다윗은 아들 축에 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할 때 다윗은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오늘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님부터 무시당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소년들은 방황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았던 다윗은 첫 번째는 부모님부터 버림받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막내였는데 일곱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그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가족 사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 같이 아팠는지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나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객은 나그네입니다. 외인은 이방인이요 남남입니다. 이 사람은 남남 취급당했고 나그네 취급당했던 사람의 형제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챙겨주지 않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고백했고 이 사람은 또 형제에게는 나그네가 되고 나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취급당했던 마치 벌레 보듯이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장인에게 또 버림받습니다. 그 장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정략적으로 이 다윗을 사위를 맞아들였고 그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위 다윗이 점점 백성들부터 더 존경을 받게 되고 신임 받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열 배나 이 다윗을 또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울왕이 지켜보다가 이 사위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내쫓겼냐면 약 15년 동안 장인 때문에 이 사위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본 가직사가 그렇게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고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장인들은 처갓집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소년 청소년 다윗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했던
이 사람, 그리고 수많은 왕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 다윗.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픈 상처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렇게 충성 다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서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들에게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정략적으로 결혼시켰던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이 미갈은 평소에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왕의 몸에서 태어난 공주다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은 대단히 귀한 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랑 다윗을 볼 때는 천한 목동 출신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했습니다. 저 무식한 사람, 야만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볼 때는 저질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상황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내려갈 만큼 그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던 이 미갈 다윗의 아내가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이 말은 조롱하고 비웃고 얕잡아보고 깔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게 미갈이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에 상당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갈은 믿음이 없어요. 이 미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 6장 23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립니다. 이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다윗은 본처와의 상관인 관계가 부부관계가 제대로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 왕이 되고 났을 때 여러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국경을 이루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귀족 출신들 그리고 왕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공주들을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부인을 두게 됩니다. 이 많은 부인들 몸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섯 번째 겪었던 수많은 고통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고통은 살을 도려내는, 간을 끄집어낼 만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논이란 이복 오빠가 다만이라는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똑같은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강간당한 다말의 오빠였습니다. 친오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을 보면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이란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지금 다윗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면서 강간했습니다. 자식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볼 때 자식 하나는 죽고 하나는 강간당하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이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식들한테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택한 사람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내 가정이 오늘 어쩌면 이런 가족사 속에서 분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고통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합니다. 부부 사이 관계가 고통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부모와 형제 간에,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오늘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기서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을 저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받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고 나 평생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내 가정에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 집이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는 당하기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 충성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여러 가지 오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신의 합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함께하며 이 사람은 한 택한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15년 동안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자식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다윗을 바로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대로 있다가는 아들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이 다윗이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마저 아들한테 뺏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갈 때에 부인들을 두고 갔습니다.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가족들 다 챙기질 못했습니다. 부인들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부인들은 왕궁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바로 이 압살롬이 대낮에 포장을 쳐놓고 아버지 부인들을 차례로 급탈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가장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다윗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 죽게 됩니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장인에게, 부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이 닥쳐온 고난, 여섯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었나요? 바로 가장 믿었던 신하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부인되었던 바세바가 있습니다. 이 바세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머리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전쟁에서 항상 다윗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작전을 이 사람 귀에, 머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왕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그는 승리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배신을 하고 바로 압살롬 아들 편에 서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 떠날 것 같고 그런데 이 압살롬 이 사람은 청년이 이 아들은 앞으로 만약에 왕의 자리에 앉으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자리가 보장될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빌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인들을 차례로 겁탈하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아이도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면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또 한 사람 배신자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 시대의 친척인데 다윗 왕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뒤에다 돌멩이 던지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그가 장가를 가서도 그의 장인에게 상처받고 부인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자식들 낳아서도 자식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 신하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려오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제는 친구들조차도 배신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내려오면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궁핍이다 말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그렇게 완전히 쪼들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런 건강했을까요? 10편 6편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몸이 수척하오니 내 뼈가 떨려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몸이 수척했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설 만큼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런 기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이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 13절은 이 사람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성경 기록합니다. 입에 침을 흘리며 어거적거렸다 했습니다. 어거적거리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뒹굴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배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는 산발했습니다. 수염은 깎을 수가 없어서 온몸이 이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에 70세를 일기로 떠날 때 역대상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모아놓았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금 보화를 솔로몬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소개됐던 10가지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도 나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중수를 세워서 만큼 많이 예배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지어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0편 6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오늘 청년들이여,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성경 말씀이 10편 57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편 57편은 이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5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불로 살라서 죽일 것 같이 사방에 불같은 시험이 사람들을 통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자신은 불시험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누워있다 있습니다. 누워있다는 건 뭘 말입니까? 불 가운데 누워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도 버림받고 내가 장인에게도 버림받고 내 부인에게도 내 가족의 부부 사이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들에게도 나는 배신당했지만, 사람들에게나 친구에도 신하에게도 배신당했지만,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겪었고 나는 많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10편 57편 7절 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누구를 향해서 전에 노래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10편 63편 2절에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전부 절망입니다. 청년들이여,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10편 성경 57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다윗을 보통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대단히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안은 어디까지 열려있느냐면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빛파야 수금아 깨어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새벽은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내게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내게도 새벽이 옵니다. 이 새벽은 새날을 말합니다. 새벽은 새 시대를 말합니다. 새벽은 새 시간을 말합니다. 내게도 이 새벽은 밝아옵니다. 청년들이여, 사람들로부터 시험 당해도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아도 형제로부터 상처받아도 친구가 날 배신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픈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여러분 길이 열려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이 민족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이 민족에게 오늘 홍해바다같이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감사합니다. 청년들이요,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당신들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 청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